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에 또 가정에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적인 소개팅을 위한 10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소개팅에 응하기 전에 유전자로 하여금 최대한 정보를 들을 것,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오픈할 것. 왜냐하면 이미 이제 소개팅을 하는 분들은 초급자가 아닙니다. 뭐 옛날 말로 하면 소개팅 하시는 분들은 다 중매, 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중급자, 이성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더리, 경계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소개팅 한 돈으로 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최대 자기 정보도 오픈을 해야 돼요. 뭐 내가 키가 167밖에 안 되는데 괜찮냐 뭐 이렇게 좀 그런 자기 정보에 대한 오픈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좀 시간 낭비, 돈 낭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최대한 연락하지 마라. 그 만나기 전에 이미 뭐 전화하고 그 전화번호 저장하면은 그 카톡 바로 프로필 뜨잖아요. 그래서 막 카톡 막 보내고 대화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대감이 다 사라져요.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전화로 말빨이 좋아서 전화 말빨이 좋아서 뭐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놨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니까 그거보다 좀 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번째 만남에서 승부를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정보를 다 오픈하는 것은 첫 만남에 김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다. 세 번째, 소개팅에서 첫인상은 외모에서 좌우합니다. 그래서 거의 60%에서 75%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런데 너무 이제 자기 취향을 좀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센스 있는 이성 친구에게 자신의 스타일을 좀 물어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차림새라든지 물어보고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의가 없이 보이는 게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아는 장소로 소개팅 장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낯선 곳에 가면 좀 자기가 좀 경직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이 장소를 잡는다고 한다면 좀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할 때 여성들이 치마를 많이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온돌방이라든지 이런 거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거 좀 피하시고 경양식이라든지 일식집이라든지 절대 탕 종류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음식, 심플하게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자기가 가봤던 음식점 뭐 그런 곳을 골라서 만나는 게 좋다. 다섯 번째는 절대 늦지 말 것. 될 수 있으면 10분, 15분 정도 일찍 가서 15분 정도 일찍 가 있으면 장소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먼저. 그럼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만남에서 많은 이미지들, 결정적인 판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가서 좀 익숙해져서 대화를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 요즘은 여성들도 늦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될 수 있으면 좀 시간 맞춰서 가주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태도가 전부다. 소개팅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너무 이걸 어떤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상품을 고르는 느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고 존중해주는 태도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집에 와서 하면 되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나 소개팅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일곱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